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제가 어제 롱위켄드를 맞아서 어디 좀 갔다 와가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을 미처 못 올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올리고 또 바로 좀 뒤에 다음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래도 매일 하루씩 제 기록상 미국 시간 기준으로 올리는 거 한번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영상에서 할 이야기는 배터리하고 라이다, 특히 로봇 택시 얘기입니다. 웨이모에서 아주 재미난 데이터를 내놨기 때문에 그 데이터와 뭐 테슬라 좋은 뉴스들, 그 정도 간략하게 얘기하고 또 제가 제 일상과 녹여들어서 테슬라와 스타링크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다음 영상에 또 올리면 그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 상태가 조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진 살짝 이유도 그 영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거 제가 보여드렸죠. 인산철 배터리 충전인데, 이거에 대해서 또 비판적 자세는 항상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객관적 자료와 최소한의 링크를 해서 비판을 해주시면, 제가 찾는데 좀더 수월한데, 그냥 말로만 그냥 댓글로, 아이, 틀렸다, 뭐, 이렇게 하시면, 그 말하는 건 쉽지만, 저는 그거를, 검증하는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저 역시도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검증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 데이터는 거의 맞습니다. 지금, 인산철 배터리.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비판이, 그러면, 이거 충전했다가 금방 스탑했다가 다시 이쯤 와서 다시 충전하면 속도가 올라가가지고, 스탑했다가 다시 하면은 더 빨라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논문이나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배터리라는 게 이런 곡선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냐면, 그때 논문에, temperature라든지 다른 변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넣어서 딥러닝을 해서 그 미묘한 걸 찾았다라는, 그래서 state of charge 아니면 state of battery 현재 배터리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수 있었다라는 게 논리인데, 이 그래프만 보고 말이 안 된다. 근데 말이 되는 이유가 지금 여러 그 영상에 비온 자료에 댓글이 달리는데 대부분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하신 분들이 이게 맞더라라고 지금 많이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했다가 쉬었다가 이걸 하면 다시 일로 가냐? 배터리가 충분히 식었으면,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졌으면 여기로 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충전하다가 스탑했다 다시 바로 꽂으면 그냥 이 곡선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라는 변수를 고려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적인 댓글이 달리고, 예전에도 제가 논문에서 여러 논문들을 얘기했는데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왜냐면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초창기에 논문을 엄청 얘기한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 충전할 때 우리가 쓰는 NMC811, LG가 잘 아는, 혹은 지금 파나소닉이 기가 막히게 만드는 NC8는 이 온도가 터지는 온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좀만 과 충전하거나 이러면은 서머 러너웨이가 그냥 미친 듯이 날아갑니다. 그에 반해서 LFP는 간의 기별도 안갈 만큼 적습니다. 그러니까 온도에 대해서 내성이 훨씬 강합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이치인 게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자를 많이 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온도가 올라갈 여지도 적은 거죠. 근데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이 온도 차이는 이거 확대해야지 6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 에너지 덴시티, 그 에너지 집적률이라고 해야 하나? 한글로는 잘 모르는데 에너지 덴시티만 포기하면은 참 얻는 게 정말 정말 많죠. 지금 LFP의 배터리의 큰 장점이 뭡니까? NCA나 NMC는 꽉 충전하는 거를 권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충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하신 분들도 많은데, 테슬라가 친절하게 거기 데일리로 쓸 거면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도 충전하는 바로 다 알려줍니다. 그냥 따라 하시면 되는데, LFP는 그냥 100%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충전해도 되죠. 그리고 롱지티비티, 더 오래 쓸수 있습니다. 쉽게 쉽게. 결국 인산철 배터리가 진짜 에너지 집적도, 에너지 덴시티만 떨어지고, 충전의 용이성, 편의성, 뭐, 걱정, 마인드 프리, 이런 것들은 모든 면에서 월등합니다. 충분히, 모델3가 저는 가성비가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그냥 모델3, 그러니까 롱레인지가 아니라.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것도 나쁘지 않다. 이제 다만 충전 환경이라든지 본인 환경을 이제 고려하셔야죠. 진짜 항상 만에 하나 진짜 멀리 가야 될 상황이 그게 많진 않은데, 그러니까 모델3가 가성비가 참 좋은데 차라는 게 어쩌다가 진짜 내가 여행하거나, 전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죠. 이 테슬라 몰고 다니면서 뉴욕에서 키웨스트까지 플로리다까지. 예, 그러니까 충전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미국 전주에 대한 평균적인 기사와 제 경험을 녹여내서 얘기한 거지, 자꾸 반론은 일부 지역 한정된 거로 자꾸 반론을 하시는데, 예, 그렇게 예, 저는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모델3가 돌아와서 이게 가성비가 진짜 좋은데, 그래서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판매량도 보면은 최근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모델3가 높습니다. 그냥 인산철 탑재한 게 가격이 물론 싸기 때문인데, 참 이게 어쩌다가 그 한 번 그 불편함이 그 돈으로 어떻게 환산이 불가능하죠. 아, 좀만 더 갔으면 충전이라는 게 편의성이 있었는데 내가 그 거리를 못 가가지고 닥칠 문제들. 아, 이게 꼭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수치화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나름의 다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절대로 팀킬을 하려고 하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다 그 가격에 맞는 값어치를,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테슬라가 다 책정을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경제적 여력이라든지 꼭 이걸 사야 돼 이런 건 없습니다. 그 상황에 딱 맞게 테슬라는 기가 막히게 현 시장 상황에 맞게 가격을, 예, 저도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비싼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상황을 좀 주변 상황을 돌이켜 보니까 그게 맞더라. 가격을 딱 그거에 맞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본인 상황은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한 테슬라 모델3가 그렇게 뭐 상품성이 떨어진다라든지 좀 싸게 해서 소비자를 유혹하려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각각에 맞는 값어치를 한다. 그리고 온도적인 영향들을 고려하면은 이 그래프가 전혀 틀려먹지 않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그 S&P 글로벌에서 배터리 가격을 최근에 또 조사를 했거든요. 리튬 가격이 많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가 그렇게 가격적인 메릿이 있냐라는 의문을 계속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솔직히 얘기하면 중국이 인산철 강자고 그 외 한국이라든지 일본이 더 에너지 덴시티가 높은 쪽의 강자이기 때문에 자꾸 인산철의 장점을 깎아내리는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인산철 배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볼 배터리가 안타깝게, 그러니까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이걸 버렸는데, 물론 개발은 선진국에서 제일 먼저 했지만 그렇게까지 막 뒤떨어지는, 뭐 지금 모델3 예를 들어보면 그렇게 떨어지는 배터리가 아니라는 거죠. 가격 역시도 리튬 가격이 엄청 뛰었지만 니켈 코발트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2022년 3월 자료입니다. 이게 거기다나 S&P 글로벌에서 한 겁니다. 예, 아직 인산철이 월등히 예, 쌉니다. 아, 절대 가격을 예,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상대적인 거로만 비교를 하셔야지 배터리 팩 커스트라는 게 어느 걸 넣고 어느 걸 빼고 이래가지고 가격이 좀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뭐 순수 케미스트리 양극재 위주로만 했는지, 요즘은 이걸 더 따지기가 어려운 게 테슬라는 스트럭처 배터리까지 가면서 자꾸 배터리 팩이나 뭘 그냥 다른 기능까지 다 같이 넣으니까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냐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 보면은 NMC 811 대비해서, 왜냐면 니켈이나 코발트가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자 NMC 811이나 여기 NMC 622라고 지금 LFP하고는 심지어 리튬 가격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차이가. 그렇지만 역시 니켈이나 코발트가 같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S&P 글로벌에서 작년 3월 데이터도 같이 넣는 이유가 작년에 이랬거든요. 작년에. 예. 그러니까 자꾸 이거랑 리튬 가격 뛴 거랑 해가지고 예, 비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여기도 예, 이런 애들이 다 미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여전히 인산철 가격의 경쟁력은 예, 상품성이 저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본인의 차라는 건 상황에 맞게,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뭐 싸고 좋은 물건은 예, 저는 없다는 게 지론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사시면 될 것 같고, 예, 라이다도 무슨, 제가 라이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었는데 예전에도 이거 논문 엄청 많이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든 회사들이 라이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시거나 그쪽 회사 분들은 제 영상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최근 논문들이나 그리고 멀티뷰 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논문들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할 겸, 과거에도 얘기를 했지만 물론 이 논문 스크립트는 2020년이지만 퍼블리시는 최근에 돼가지고 또 최근 논문들을 몇 개 읽어봤는데 예, 똑같습니다. 라이다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데이터 퓨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학계에서는 이거는 계속 연구해야 할만 가치지만 당장 라이다를 가지고 자율주행 차에 쓰는 거는 일론 머스크 말대로 2019년에 얘기한 대로 예, 다 망할 거라든지 그리고 아주 베이직한 이게 프린시플인데 일론 머스크가 2021년에 얘기한 지금 센서라는 거는 비스트림,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겁니다. 카메라가 얻는 데이터가 월등히 많다라는 거죠. 레이더든 라이더든 들어오는 데이터 양이 그렇게 적고 카메라 이미지 대비해선 예, 시그널 투 노이즈를 언급하면서 결국은 있는 레이더도 버리죠 지금 테슬라는. 근데 그건 라이더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라이다가 지만 다 망한다고 얘기했고요. 예,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고 테슬라도 물론 라이다 가지고 테스트하는 영상들이 옛날에 제가 보여드렸죠. 그건 본인들의 수도 라이다가, 그러니까 카메라로 구현한 수도 라이다가 얼마나 맞는지 비교 검증을 하기 위해서지. 라이다는 제가 봤을 때 근시일 내에 뭘 써먹기가 이런 차량에 있어서 그게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논문들만 봐도 그게 확 느껴지고요. 예, 이렇게 서로 라이다 쓰는 차도 예, 카메라 안 쓴다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서로 세컨더리 오피니언을 들어서 이제 확실하게 한다라는 건데,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첫째, 자율주행차는 완벽해야지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죠. 인간보다 잘하면 일론 머스크가 말한 대로, 아니면 렉스 프리드만이 얘기한 대로 인간보다만 나으면은 그냥 보편화 될 겁니다. 예, 거기에 있어서 라이다가 필요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라이다를 하면 예, 당연히 더 많은 센서가 들어가면 더 좋죠. 근데 이 논문들 보면은 이렇게 서로 일단 교차 검증? 예, 그거 하는데 딜레이 생깁니다. 이런 논문들이, 이런 어떤 프로포절이 나오는 게 최대한의 그 딜레이를 줄이기 위한 건데, 예, 모든 게 완벽하다 할지라도 딜레이가 나오고 그 많은 데이터들, 그리고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대한 퓨전 데이터에 대해서 웨이트 밸류를 어떻게 줄 건지, 뭐가 맞는지, 이거는 서로 완벽하고 서로 상호 보완인 데이터를 얻어서 퓨전 했을 때 세컨더리 오피니언이 아니면 상대방 얘기를 듣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모두 불완전 상태에서 들어봐야 노이즈만 늘어나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학계에서는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무사고 완벽한 자율주행, 아예 교통사고를 없애버리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니까 학계에서는 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부기관이라든지. 근데 회사가 당장 수익을 내거나 그걸 근시일 앞에 보는 회사들이 이걸 가지고 뭘 어렵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포토닉스 쪽에 이런 학회에서 나오는 것들을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도 반도체 쇼리지라든지 거기다가 라이다가 지금 아직 발전 중이라서 뭐가 통폐합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도체 칩도 구하기도 어렵고 각각 회사들마다 얘기하는 게 조금 조금씩 달라서 데이터셋이라든지 이런 통폐합 과정을 하려면은 한참 걸릴 겁니다. 한참. 결국 뭐 하나 스탠다드로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 이거는 굉장히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 일론 머스크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알겠고 그런 통폐합된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가격도 더럽게 비쌉니다. 여전히 내려간다 내려간다. 그런데 최근에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카메라 시그널 ISP라고 하죠. 이거는 굳이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워낙에 쓰인 데가 많아서 이 칩들은 심지어 영상 인식이라는 게 꼭 자율주행에만 쓰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프라라든지 이런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걸 보편적으로 생산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라이다 대비해서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라이다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건 뭐 때려치워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계나 정부기관, 연구소들은 교통사고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해야 되는 건 맞으나 근시일 내 절대 안 될 거고 회사가 할 일인지는 좀 의문이라는 거죠. 현재 진짜 일론 머스크 예언대로 맞는 게 이거 5월 27일자 기사입니다. 로보택시 트라이얼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여기 얘기죠.
웨이모랑 크루즈 비교 분석인데요. 아, 재미난 데이터가 보여서 이게 오늘의 결국 저 앞선 내용들 두 개 합치면 자 캘리포니아 DMV의 디스인게이지먼트 리포트를 내야 된다라는 점은 이미 뭐 초창기 때부터 제 채널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서 이제 테슬라가 이 리포트를 잘 안 내가지고 막 꼴찌 평가받고 그 참 이렇게 벌써 그것도 꽤 됐네요 시간이. 자 근데 왜 이 데이터를 갖고 왔냐면 웨이모가 아주 웃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웨이모의 데이터를 보면요 2021년 데이터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디스인게이지먼트라는 게 몇 마일마다 실수하냐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2020년까지는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크루즈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2021년에 갑자기 8,000마일 때 7,965마일로 확 내려갑니다. 반면 크루즈는 42,000마일까지 가죠. 근데 양쪽 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괜찮게 하고 있거든요. 테스트를 하고 있죠. 물론 웨이모가 더 많은 걸 하지만 여기 보면은 이유를 모른답니다. 그래서 웨이모가 이런 리포트라든지 옛날에는 블로그에 자기 데이터 분석한 것들을 막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우리 이렇게 잘해와고 했는데 2021년에 쏙 사라져서 하긴 하는 것 같을 때 별로 안 알려져서 왜 그런가 봤더니 거의 2017년 수준으로 회귀해버렸습니다. 디스인게이지먼트 그 마일이요. 예, 이 정도면은 예, 좀만 예, 그냥 제 감으로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테슬라랑 FSD 베타랑 그래서 추정하는 게 너무 샌프란시스코에서 많이 돌렸나? 근데 제 생각에는 차도 업그레이드를 했죠.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제규어로 저도 모르게 왜냐면 그 전에 크라이슬러 퍼시픽 벤 여다 이제 제규어 차량들도 이제 나오니까 약간 업그레이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듯 아까 말한 그런 통폐합 시스템이 이런 게 없으면은 차량이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뭐 모르죠. 원인 모른다고 하니까 근데 너무 해도 너무 떨어졌다 이런 것에 대해서 웨이모가 즉각적으로 좀 잘 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렇듯 예, 라이다는 연구 가치로는 높지만 이게 참 실생활에서 써먹기가 아직은 잘 특히 자율주행차에서는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쉬운 면이 아니다. 물론 웨이모가 왜 로보택시에 목을 매는지도 알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택시로 돌게 되면 택시기사 연봉이 세니까 이걸 진짜 완전 무인화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비싸도 그리고 못생겼어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긴 하겠지만 데이터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테슬라의 방식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예, 거기다가 진짜 만 마일도 안 되는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는 조금 예, 오늘 충격적이어서 마지막은 예, 역시 추측한 대로 그때 색깔 보고 사람들도 이거 테슬라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걸 사이버트럭 바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예, 내년에 사이버트럭을 봤으면 좋겠고요. 진짜 아주 통짜로 찍어낼 기세인 것 같은데요. 부디 성공했으면 좋겠고 예 마지막으로 강선희님 넥스젠1315님 우영크님 예 그리고 폴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빨간색이면은 한국 돈으로 표시되면 5만원? 이게 50달러인가요? 예 이게 홍콩 달러인 것 같은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금방 다음 영상에서 뵈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